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영양학 강의 핵심 이론과 문제풀이를 8주 동안 강의할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자, 이제 오늘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이제 뭐 영양사 시험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영양사 시험에 대해서 다들 이제 조금은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영양사 시험이 이제 예전에보다 작년부터 문제수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300문제를 보던 것을 220문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도 약간 조정을 했는데 사실은 과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예전에는 이제 영양학 따로 뭐 생화학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문제가 났다면 뭐 영양학과 생화학은 사실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학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영양에서 어떤 소화흡수나 몸에서의 기능, 뭐 섭취 기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생화학에서는 대사, 몸속에서의 대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른 과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은 연계된 과목끼리 이제 같이 문제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 60문제가 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개를 과목은 따로따로 배워요. 그래서 생화학 교수님한테 이제 생화학 과목을 배우실 때는 영양소의 대사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실 거고 저와 함께 영양학을 하실 때는 이제 영양소에 어떤 들어가서 소화, 흡수, 몸에서의 어떤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잘 못 먹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생화학,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 우리가 그래서 약 60문제가 난다는 거. 근데 220문제 중에 60문제면 비중이 어때요? 굉장히 큰 편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양학은 굉장히 중요한 많은 내용을 또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사 시험에 이 여기 영양학이라고 해서 배운 것들이 요기조기조기에서 조금 쓰일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영양학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또 이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른 과목 문제 풀 때도 기초적으로 좀 필요한 내용들을 좀 중복해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영양학을 좀 확실히 해놓으시면 다른 과목을 하실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합격점은 220에서 총점 몇 프로 이상 맞으면 합격이죠? 그렇죠. 60%. 예. 220문제 중에 약 60% 이상 문제를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과목마다 반드시 40% 이상은 맞추셔야 돼요. 총점으로 220에 약 60% 이상은 맞췄는데 어떤 한 과목이 그 과목 문제에 40%를 못 맞췄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총점 대비 60% 이상, 그 다음에 매 과목마다 반드시 40% 이상은 넘으셔야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격이에요. 근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8주 있잖아요. 이 8주 동안 이렇게 바짝 지금 핵심 이론하고 사실은 이 문제풀이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7, 8월에 이 지금 들어가는 우리 이제 영양사 준비 시작하는 이 강의 때는 일단 뭘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 개념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과 이론을 중점적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가면서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리된 내용이 내가 잘 정리가 됐나를 간단하게 좀 체크해보기 위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